치킨! 아, 맛있는 치킨. 후참자 치킨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나 소금도 있네요. 후참자리. 후참자 근데 되게 비싼 편이야. 그 다 크기가 좀 많이 작아가지고 BBQ랑 비교해도 비싼 편이고 체인점 중에서 꽤나 비싼 편입니다. 근데 저는 되게 좋아해요. 뭐 지점차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가 잘 튀가. 아, 닭을 제대로 튀가. 어떻게 튀는 줄 알았는데. 아, 기본적으로 참 닭들이 많아. 후참자, 후라이드 참자 튀기는지 맞나요? 오늘 좀 짜네. 염지가 좀 짜게 됐나 보다. 아, 오늘 좀 많이 짜게 됐어 이제. 아무래도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많이 준비해야 돼가지고 간을 제대로 좀 못 듣나 봐. 호호. 야, 낙서가 왜 검었나? 냉동낙서인데. 야, 색깔 봐라, 이거. 개새끼들, 이거. 검었다. 야, 100번, 이건 냉동이다, 개새끼들. 장난했던데고, 이 개놈의 새끼들. 너무 양아치 지잖아. 검었잖아. 시커먼데. 냉동낙서인데, 개새끼들. 나 얘 믿었는데. 나 이제 믿었는데, 개같은 새끼들. 어? 만약 후산도 솔직히 존나 비싸거든. 아, 저기 그거. 저거 저쪽 돌려나? 미친 거 아니야? 어머, 세상에 미쳤나 봐 진짜. 어머, 저거 왜 저기 떠올려나? 어머. 어머, 세상에. 진짜네, 천하보라 고맙습니다. 아, 세상에 저거 제일 미친 거 같아. 난 맛있어 됐어. 치킨 맛있어 됐어. 맛있다. 되게 오랜만에 먹는 치킨인데. 치킨 한 2개만 먹는 것 같은데. 그래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.
짜서 더 좋은 것 같다. 지금 여분이 좀 이렇게 짜서 더 좋은 것 같아. 응. 몸이 원하고 있어. 잠깐 아까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지금 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낮에 한참 더울 때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후참 자리입니다. 후참 자리 약간 해박해가 좀 심해요. 자, 나에게 먹는 방법. 어, 그냥 입에 넣으면 됩니다. 나에게죠. 어, 좀 작아. 얘가 되게 작은 옷을 속옷으로 쓰나봐. 어. 다리 있어. 다리가 조금 힘들어. 다리가 조금 힘들고 나에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가슴살 가슴살 부분인데 제일 큰 부분 이 감자 부분 자체가 이제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 있어. 약간 촉촉하게 튀는 느낌이 있거든. 그 육즙이 강나네. 염지를 좀 많이 했나봐. 케이프스 이런 데 가면 요즘은 좀 그런데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가면은 가슴살이 되게 퍽퍽해. 그래 웬만하면 날쌀을 먹거든. 그 선택할 수 있잖아. 근데 여기 가슴살은 되게 퍽퍽해요. 되게 맛있다. 혁준님 너무 좋아요. 쿨하고 대박적이시고 성적 취취 오픈하시고 흠잡을 데가 없군요. 전 오픈한 적 없어. 오픈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. 혁준님 입 꼬물거리는 건 귀엽잖아. 케이블 치킨보다 짜냐? 그런 것 같아요 지금. 케이블 치킨 먹으면 짜다는 느낌 별로 안 드는 건데. 이 양 물고 오른쪽 중끝에 못 본척하죠? 더 짠 것 같아요.
하여튼 KFC에서 임원이 나가서 부어치킨 차려가지고 하여튼 부어치킨가 얼마였더라? 6천원이냐 5천원이냐 매달 안하고 그때 진짜 쌌는데 그래 부어치킨 산다고 그 KFC랑 맛이 좀 비슷했어 크리스피 치킨 크리스피 치킨은 그런 거 대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맨날 부어치킨 먹고 그랬었죠 우리 집 근처에 있었어 좀 걸리긴 했지만은 걸어서 10분 정도에 유치하긴 했지만은 잘 걸어서 먹었어요 말끄럽네 가봤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